등유값 비싸가지고 괜찮아? 등유값 안 비싼 게 있어야지. 뭔가 씨, 등유값도 너무 올라 깜짝 놀랐네. 안 비싼 게 있어야지. 농산물 값도 다 비싸. 농산물 값. 근데 또 사 먹는 사람들은 비싸. 어떻게 된 거예요? 밥은 먹었어? 응, 아직 안 먹었어. 어? 아침 잘 안 먹어. 라면 줄까? 아. 잘 아침밥을 먹어야지. 많은가? 그건 진짜 많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? 어려 보이지 않아요? 그냥 친구분 같으세요. 끝나셨습니다. 나보다 한 살만 타는데 꽁치는 줄 알았어. 많이 드시죠? 피차 일어났을 것 같은데? 승희씨 다 어? 씨가 한국 같은 거 하네? 저 뭐요? 승희씨 안 먹는다 했다 형이. 존나 맛있는데. 아 맛있는 것도 막 부대껴서 먹겠어. 존맛 터진다. 다질 몰라. 고춧가루 넣듯만. 아 고춧가루 넣어야지. 아 말려도 맵더만. 말리면 안 맵다여서 한 숟가락 푹 찍혀서 매워가지고 혼나서 나. 아니 그 풋고추보단 덜 맵다. 풋고추보다. 풋고추 너무 매웠어. 진짜. 아 진짜 고추 농사. 아 씨, 고추 농사. 왜 설레? 설레. 안 먹는다 그랬다 진짜. 후회하지 마라. 야, 냄새 줘도 부딪혀서 먹는다니까. 스멜. 솔직히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? 라면 먹을 때 이제 고춧가루 안 넣으면 못 먹어. 맛없어. 농사 계속 지어봤네. 아니야 올해까지만이야. 여쭤. 올해는 공개해 주시나? 품 좀? 야 손이 크니까 라면이 작게 나온다. 라면이 작은 거지. 야, 원래 레귤러 사이즈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 미니컵이야. 아 미니컵이라고? 어 그래? 응. 존나 웃긴데? 새로 나왔나? 미니컵이야 미니컵.
예상이 맞았던 게 고추 키울 때는 사람들이 그냥 오늘 크네 그냥 고추 크네 그냥 야 고추 크다 그 얘기만 했었거든. 고춧가루 빵구고 김장 담그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. 아 뭐냐고? 그 품종 뭐냐고. 오. 야 누구네 집 김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. 이건 다 매운 걸로 한 거야. 감칠맛으로 매운 걸로 했겠지? 아 감칠맛 나는 거지? 응. 그냥 뭐 이렇게 개가 돼버린 거야. 근데 감칠맛 나는 것도 얼큰해. 라면 먹고 단백질 먹으면 살 더 찌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먹는 양이 중요한 거지. 아니 질소 먹였다고 식물이 뭐 세력이 좋아져? 아니 이제 기초대사량이 나와야 되는데 내 기초대사량은 형보다 높을걸? 높을 것 같아. 괜찮은 한계였어. 만족스러운 한계였어. 식사 다 하실게? 아쿠도 먹어야 돼. 아까? 어떤 거? 내가 이거 해볼게요. 아쿠도요. 네, 형님 이양구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 다른 쪽은 어때? 화방 어때? 다른 쪽? 맛있는 거? 이 화방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? 이 정도 평균 쪽으로? 다 나온 것도 아니던데? 그러니까 그게? 우리 이 화방 늦네. 네, 다녀오세요. 갑시다. 가면 40분 그치 왔다갔다 하면은 80분인데 아, 딸기 맛있어. 아우 아우 미쳤다 이거 딸기. FM 스매